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이도현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사이클로 전향한 지 채 1년도 안 돼 아시아 선수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이도현 선수의 아름다운 도전기 함께 만나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적한 도로. 두 팔을 열심히 저으며 달려오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도현 선수입니다. 이도현 선수는 지난 9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장애인 도로 월드컵 대회에 참가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저한테 첫 대회였는데요. 우승할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우승해서 너무 좋았고 또 더구나 주위 사람들이 축하해주면서 잘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승했구나는 걸 너무 실감했어요. 장애인 사이클은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벨로드롬과 도로 경기로 나뉘는데요. 벨로드롬은 보통 20도 정도의 코너 경사를 갖춘 트랙을 달립니다. 또 도로 경기는 급격한 굴곡이 없고 5도를 넘지 않은 경사면을 갖춘 도로에서 진행됩니다. 일반 사이클 경기는 두 발로 페달을 밟아 달리지만 장애인 사이클, 그것도 지체 장애인들이 하는 사이클은 두 팔로 페달을 움직여 달립니다. 단지 이제 사이클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발로 타냐, 손으로 타냐. 근데 이제 지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타는. 손목의 통증 생각하면서 타. 핸드사이클은 유럽 국가 선수들이 지배하는 무대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영광에는 이도현 선수의 노력은 물론이고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류민호 감독의 공도 컸다고 합니다. 일단은 훈련할 때만큼은 뭐 충실해주는 거, 그다음 뭐 체력적인 거는 타고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훈련을 할 때든 시합을 할 때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좋은 선수인지 않나. 예. 이도현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사이클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해 오른쪽 손목에 부상을 당했는데요. 두 개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부어요. 여기는 안 부어요. 이게 튀어나온 다음에 지금? 네,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상은 아니잖아. 지금. 네, 정상 아니고. 빨리 낫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작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손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특유의 의지로 결승선까지 들어와 3위의 기록을 세우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부상 투혼에 다른 나라 선수들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커브에서 놓쳐가지고 팔이 순간적으로 꺾였는데 그 순간에는 나 이거 손 정말로 다리를 제가 불편한데 내 손까지도 못 쓰는 거 아닌가 걱정은 했어요. 근데 내 손 걱정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경기가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게임이 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큰 부상이 아니라서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국가대표가 꿈이었던 이도현 선수. 막연한 꿈을 갖고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선수가 됐습니다. 두 팔에만 의지해서 달려야 하는 핸드사이클. 무척 힘들어 보이는데요. 달리는 순간에는 힘들지만 완주하고 나서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사이클이요. 타면 탈수록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요. 일단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다시 알게 해주는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 곡선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정말 힘도 오르막길 있으면 또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내리막길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이건 내 인생하고 같은 것 같아요. 훈련을 끝내고 3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전라북도 익산.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는 이도현 선수.
엄마 말동무도 해주며 일손을 돕는데요. 손 이제 많이 안 아파. 손 이제 병원 갔다 왔거니? 병원 갔는데 이번 주만 더 다니고 병원 갔다 와야지.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진 것 같아. 다시 운동 시작해야지. 운동하는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좋지요. 얼마나 힘들어. 운동 가려면 지금 한다는 게 휴지야지. 지금 오는 것은 휴지하겠다. 기분은 좋지요. 그 매달았던 거는 그래서 세계 1등 났다는 것은 한쪽은 좋으면서도 지금 다 손다치 아픈 게 마음이 안 좋아. 엄마와 아래 위층에 살고 있는 이도현 선수. 계단 오르내리는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집에 오면 이도현 선수도 엄마가 되는데요. 엄마를 빼닮은 막내딸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서둘러 엄마 챙기는 일부터 하는데요. 엄마 잠시만 안 먹었어? 고된 훈련으로 힘들었을 엄마를 위해 막내딸이 요리를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떡볶이. 이도현 선수가 좋아하는 메뉴라는데요. 시간 없어서 자주는 못 해드리는데 시간 나면 가끔 해드려요. 떡볶이 같은 거, 좀 간단한 거. 드디어 막내딸표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보기에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있다. 우린 맛 없을 텐데. 어떻게 하냐? 이도현 선수는 20살 때 추락사고로 인해 지체 1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후 삶은 끝없이 어두운 터널과 같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울증도 무지 심했어요. 그래서 많이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애들 생기면서부터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죠. 가장 큰 버팀목도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인 게 애들하고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도현 선수는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 덕분에 힘든 훈련은 물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당당히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응원이 오늘의 그녀를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건강하게 내가 정말 제 꿈을 올림픽에 해서 메달 따는 건데 그 이룰 때까지라도 정말로 옆에 같이 항상 있어주길 바라고 우리 애들은 내가 내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우리 애들도 자기들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도 보고 싶고 항상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이도현 선수는 사이클에서 인생을 다시 배운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오르막길에 오르면 다가올 내리막길에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데요. 자신과의 싸움을 잘 견뎌낸 이도현 선수의 앞날이 장밋빛이길 응원합니다. 국제대회 최초 우승이라는 기쁨도 잠시 다음 대회를 위해 훈련 중인 이도현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프로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도현 선수는 오는 10월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리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계획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멋진 경기를 펼칠 이도현 선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